네. 처음으로 들으신 곡이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는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 4악장 피날레 들으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곡이 시네마 천국 너무나 잘하시는 곡이고 마지막은 더 잘하시는 곡이죠. 넬라 판타지아 쭉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맛있는 음악과 좋은 사람들과 함께했다면 지금부터는 저희가 최고의 음악으로 여러분의 감성을 좀 힐링을 시켜드리려고 오늘 음악회를 준비해봤습니다. 새 출발, 새 봄이었습니다. 오늘 4월 30일인데요. 내일이면 정말 봄이 온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표정이 어째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음악으로 조금 치료가 되셨습니까? 치료가 되신 분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음악회는 조금 차별화된 그런 음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고의 연주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서울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지휘자 장동진님이 이끄는 서울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양쪽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최고의 영상미를 가미해서 음악과 영상, 무대 장치 그리고 여러분의 박수까지 가미해서 최고의 하모니를 만들려고 오늘 이 음악회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앞으로 더 멋진 무대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물론 필요한 건 여러분들의 박수일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자, 국내 최정상의 오케스트라입니다. 50인조 서울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리고 지휘자 장동진님입니다.
먼저 들으신 곡이 뮤지컬 마이 페어 레이디에 삽입된 넘버인데 주인공 캐릭터가 상당히 말괄량입니다. 다 큰 처녀 말괄량인 캐릭터인데 밤새 그렇게 춤을 추면서 흥겨워서 자기 심취하고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계속 춤추면서 불렀던 그런 넘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은요 오페레타 주디타 중에 너무나 뜨겁게 입맞춤하는 내 입술. 네, 몇 분이 상당히 좋아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여성의 자신감을 표현한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남성들이 나와 입맞춤할 수 있어. 그런 자신감. 네, 여성 대통령이 부임하셨습니다. 여성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곡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뮤지컬 넘버로 한번 더 가볼 텐데요. 이번에는 뮤지컬 레미제라블 여러분 다 보셨죠? 장발장 얘기는 다 아실 겁니다. 주인공 장발장을 계속 추격하는 한 사나이가 있는데요. 경감이죠. 바로 자베르 경감의 넘버입니다. 자베르 경감이 자신의 고뇌와 다짐과 결심을 하면서 별에게 맹세하는 그런 곡입니다. 그럼 Stars 제가 부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린 도망자여 나의 운명 신의 뜻대로 널 잡으리라 포기하지 않아 용서치 않으리 어둠 속 너의 운명 나에겐 축복의 길 정의 길을 가는 자에겐 신의 축복이 악의 길로 가는 자에겐 지옥의 벌이 어둠 속 가득 희미하게 빛나는 별들 조용하게 제자리를 지켜주고 있네 어둠을 밝히네 언제나 별빛들은 하늘에 묻어있고 내 심장이 뛰듯 편하지 않게 난 숨을 쉰다 장발장 넌 또다시 신의 심판 받으리 저 천국의 문은 열리지 않아 오직 지옥의 문턱만 넌 다시 감옥에 가야 해 너의 길을 신이여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어 난 포기야
사실 저는 아마추어이거든요.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분은 정말 프로 가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 안 하셨죠? 네. 더 발전할 수 있게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장동진 지휘자 그리고 저 박진우를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박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한번 강하게 가볼까요? 네. 서울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리고 지휘자 장동진 님입니다. 자, 앵콜을 받아들이시는 걸로. 예, 이미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일단 저는 앵콜이 없으니까 전 여기서 끝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1시간 10분여 함께 하셨는데요.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악은 본인이 느끼기 나름입니다. 저는 많이 힘들고 괴롭고 지치고 슬프고 이런 걸 다 떨치고 내일부터는 정말 희망과 행복만 가득하자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음악회가 더 행복 심포니입니다. 더 많이 행복하시라고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남기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박진우였습니다.